건강한 건물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에요. 오늘은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 텔레캐스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는 팬더 고유의 사운드를 유지하면서도 선명한 표현력과 현대적인 느낌을 더하고 부드러운 피니쉬에 모던 C쉐입 넥을 채용하여 어떤 음악 스타일에도 이상적으로 어울리는 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제가 네.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메이플.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포페로 모델입니다. 컬러도 참 예쁜 걸로 네. 잘 골라서 올렸네요. 일단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죠. 꺼볼게요. 말랑말랑하죠 소리가. 자 메이플 좋습니다. 메이플은 또 어떤 소리 내줄지. 좋습니다.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는 모델인 이유는 제가 이제 처음 기타를 샀던 건 PGM 알바네즈 PGM 폴기버트 네. 흰색이었나요? 네 흰색이었어요. 역시 이후에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밴드 생활을 하고
그 대학교에서 이제 락음악 동아리를 할때이 텔레캐스터를 처음 샀던 게 멕시코 스탠다드 모델이었어요. 선버스트 컬러 메이플 렉에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서 저는 이 깁슨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다른 기타를 하나도 안 썼고 텔레캐스터를 굉장히 많이 사서 바꿔가면서 기변을 하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캐스터를 굉장히 고가의 모델을 쓰다가 음악만 하면서 알바만 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방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기타를 팔고 깁슨에서 가장 저렴한 SG 스페셜 모델을 중고로 50만 원에 사서 깁슨에 입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돈이 모였을 때 SG 스페셜을 팔고 합쳐서 다시 팬더로 왔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마치 무대에서 발가벗고 기타를 치는 것처럼 이 험버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뭉개는 것도 안 되고 기타를 워낙 잘 치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발가벗어서 기타를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텔레캐스터가 주는 매력은 정말 다양합니다만 저는 이미 50년대 초반에 디자인으로는 완성이 된 기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름답죠. 가장 원초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멋있는 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불친절한 기타잖아요, 텔레캐스터가. 그죠? 근데 되려 멕시코 스탠다드 모델을 쓸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들으면서 퍼즐이 좀 맞춰졌던 게 플레어 시리즈가 팬더 멕시코 스탠다드 시리즈를 계승하는 시리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다뤘을 때 이게 뭔가 빈티지한 팬더의 색깔과 모던한 현대적인 기타의 이 중간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텔레캐스터 역시 빈티지한 팬더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던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장르에든 다 어울릴 만한 기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시리즈 혹은 빈티지 2 시리즈라든지 이 정말 텔레캐스터 특유의 가장 매력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타들은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기엔 조금 분명히 벽이 있는 게 사실인데 되려 이 플레이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청시 연주를 들으면서도 어떤 장르도 무난하게 잘 묶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버즈비에서 할인 행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플레이어 시리즈, 팬더 텔레캐스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팬더 멕시칸 모델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USA랑 훨씬 더 가까운 모델을 봐요. 재팬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향이 좀 있어요. 성향도 많이 다르고 그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도 좀 많이 다르죠. 뭐 제가 정확하게 뭐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재팬 팬더의 색깔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팬더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뭐 USA랑 뭐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퀄리티적인 걸로는 접근할 수 있겠으나 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같은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100만 원대에서 USA 제품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시대적인 순이에요. 뭐 여러분들 뭐 중에 막 이게 어떻게 뭐 맥펜이 뭐 가격 이렇게 막 분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물가가 그만큼 올랐어요. 뭐 대안이 없어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좋은 모델이고 저는 빈칸 채우기로서 눈 돌릴 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가 텔레캐스터가 필요한데 저렴하게 구하고 맞아요.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 속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틀렉해서 내 메인 기타는 아닌데 필요하다 했을 때 굳이 이거를 2, 3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줘가면서 구매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타 브랜드를 찾게 되거나 좀더 저렴한 모델을 찾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팬더 로고 박힌 우리가 믿음이 가는 역사와 전통의 맞습니다. 브랜드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 멕시코 팬더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주신 팁 중에서 가장 정확한 팁이었던 것 같아요. 이 텔레캐스터라는 모델 자체는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다른 게 다 안 씁니다. 맞아요. 아예 안 쓰지만 텔레만 쓰죠. 그렇죠. 이 스트랫이라든지 레스폴 혹은 다른 종류의 이 기타들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텔레에 대한 매력을 알기 때문에 텔레를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이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가장 큰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이 플레어 시리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SA 텔레캐스터를 구입하러 오시더라도 저희 매장 직원한테 여쭤보시고 플레이어 시리즈도 한번 연주해 볼 수 있을까요?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운드를 들었을 때 진짜로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USA 사운드가 맞아 하면 대안이 없는 거고 답이 없는 USA 사셔야 되는 거고 내가 들었는데 의외로 이거는 가격표 아니면 혹시나 원산지를 떼고서 사운드로는 내 취향은 좀 더 플레이어 시리즈에 맞다 라고 하신다면 굳이 USA로 가실 필요가 없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